KBS 키스 라디오 수요일 코너 힐링 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띠리리. 이번에는 로키언 씨. 네, 임승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 이상형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남자가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여서 싫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 남편 때문에 요즘엔 삶의 낙을 못 느끼며 삽니다. 뭔가 남편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문자를 보내면 바빠. 바빠. 집에서 얘기해. 이러고요. 퇴근하고 와서 제가 말을 걸면 피곤해. 잠 좀 자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문자를 보내면 아, 일 좀 하자. 말합니다. 전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나요? 집에 오면 싫어고만 하고 회사에 가선 자기 볼일 보기 바쁘다 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전 하루 종일 육아와 살림으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남편이랑 저녁 때 잠깐 수다 떨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냐고요. 너무 외롭고 답답해요. 힐링 좀 해주세요.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맨날 라디오만 옆에 끼고 있네요. 아하, 참 어떡해. 우리 임승희님의 사연이었는데 어제 사연 중에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외롭다. 네. 막 근데 저희가 커플이 돼서 외로운 것보다 네. 그냥 혼자서 외로운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약간 커플인데 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참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진짜 좀 그게 되게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우리 남편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올해 연애를 오래 했는데 네, 정인 씨하고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맞아요. 평생 연애만 계속 할 거 아니면은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다독이고 네. 계속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자자. 근데 이거 아내분한테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기댈 곳이 또 라디오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 그렇죠. 저는 좋지만 전 좋죠, 사실.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니까. 근데 뭐 아 근데 두 분이서 좀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인 씨랑. 아, 저는 네. 진짜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분이 여기서 맞아요. 대화를 피하시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좀 이게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꼭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아무리 막 나이 먹고 이제 다 알 것 같잖아요. 계속 모르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 두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걸 녹음하세요. 꼭 해서 우리 조정치 씨님의 목소리로 네. 남편분에게 지금 따끔하게 충고 좀. 네. 아, 임승희 씨 남편분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 부인분이 상처받고 있으니까는 이기적이다. 네, 꼭 저 부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네. 진짜로요. 우리 주니엘 양은 어머니랑 대화를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대화 진짜 많이 해요. 그냥 같이 너무 착한 딸. 맨날 얘기하는 게 좀 저도 낙이에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욕할 사람 있으면 욕도 하고 같이 떠들고 뭐 TV 보면서 재밌게 놀고 막 그래요. 뭐 딴 얘기지만 어머님이 그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언니 같은 동안이세요. 엄마 되게 동안이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동안이에요. 네. 같이 다니면 이제 자매냐는 말도 들어봤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쌍둥이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쌍둥이 까지 아닐까요? 에, 너무했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누구 욕을 하셨어요? 네? 누구 욕을 하셨어요? 에이, 그거는 안 돼요. 또 이거 부정 아이콘 우리 조정치 씨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뒤에서. 네. 여기 슈키란 아니죠? 네, 슈키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 우리 임승희님을 위한 힐링 라이브. 네. 이번에는. 네. 엄마랑 대화를 네. 많이 하는 우리 주니엘 양이 하는 게 어떤가요? 네. 제가 힐링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맨날 사연이랑 억지로 막 엮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스미란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네, 들려드릴게요. 힐링 받으세요. 좀 따로 놀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박수를 네. 청해 드릴게요.